세기의 기증으로 화제가 됐던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 미술품들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데요.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대표작과 제주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이소영 기자입니다. 아이를 업은 채 절구질을 하는 여인. 투박한 질감을 살려 농촌의 일상을 화폭에 담은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입니다.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과 저 멀리 펼쳐진 제주바다. 한국전쟁 당시 이중섭 화가가 제주에 피난왔을 때 그린 섭섬이 보이는 풍경입니다.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이 바다 건너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. 지난 2021년 시작한 지역 순회전인데 제주가 아홉 번째입니다. 옛날에 교과서에나 보던 그런 작가생들 작품을 갖다가 정말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한국적인 옛날의 정서나 풍경 같은 거를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. 지금 많은 대부분의 작품들이 지금 어디 내놔도 되게 현대적이고 컬러감도 되게 선명하고 좋아서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50점을 중심으로 박수근과 이중섭, 장욱진과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수놓은 40명의 작가 작품 82점이 전시됩니다. 제주 작가인 강유배 작가와 고영훈 작가가 같이 함께 끼어 있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주 이건희 컬렉션 순회전 할 때 일부러 그 작품들을 더 내려보내 주셨습니다. 제주 도립 미술관은 이번 전시에 맞춰 한국 근현대 미술에 대한 시민 교육 강좌도 함께 운영합니다.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전은 오는 7월까지 제주 도립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